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게 바로 이어지는 부분인가? 지난 시간에서 다음 페이지인가? 교과서에? 아, 여기 아니고. 이게 19쪽이었고 그럼 이게 20쪽이야? 응? 20쪽은 나한테 안 보냈네. 20쪽 수업 안 했을 리가 없잖아. 어디까지 지난 시간 했는지 모르니까. 돌았어. 나올 모양인데? 여러분들은 7시부터 9시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현일 친구는 8시부터 10시까지 하고. 교차하면서 1시간 정도만 겹치게.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왠지. 한 번 안 되면 또 안 될 건데. 아, 설마 또 칼라로 얘가 인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칼라로 하는 거 아니다. 순서가 얘부터 그럼. 자, 오토 갑시다. 그래서 팁스, 탑4 팁스.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냐? 그 캐비넷 안에서 사물 락커 안에서 발견된 노트 속에 써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파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집중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요것도 조심해야 되겠고요. 뭐 접속사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단어의 형태를 얘기했고요. 단어 형태 주의하라는 얘기고, 일단 concentrate의 뜻은 뭐예요? 집중하다죠. 집중하다. 오케이. 여기서는 이런 것들 지적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게 팁스가 충고 아니면 조언 이런 뜻인데, 얘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셀 수 있는 명사니까 네 가지 충고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팁스라고 S 복수형을 썼죠. 하지만 어드바이스도 의미는 똑같이 충고 뭐 조언 이런 뜻인데, 얘는 셀 수가 없는 명사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어드바이스를 쓸 수는 없어. 지금 이제 필기한 게 이 팁스 대신에 어드바이스를 써도 된다라는 것처럼 돼 있는데, 여기에 4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얘를 쓸 수는 없어. 그러니까 팁이랑 어드바이스가 같은 뜻이긴 한데, 이 자리에 얘는 이런 걸 이제 이런 용어도 알아야 되겠죠. 얘는 가산명사랍니다. 가산명사. 셀 수 있는 명사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4 뒤에 올 수 있지만 어드바이스는 불가산명사야. 불가산명사.
자, 선생님, 가산명사, 불가산명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가산명사, 북 같은 애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가산명사, 월월 같은 애들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이 자리에 쓸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문장에서 이런 것도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요. 일단, 얘가 어떤 충고를 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동사로 시작하면 동사. 그래서 어떤 충고할 때 무슨 문으로 충고한다? 명령문으로 충고하죠. 그러니까 뭐 하세요? get 하세요? learn 하세요? ask 하세요? remain 하세요? 이 네 가지 충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가지 충고를 다 외우려고 그러면 요 앞부분 일단 딱 외우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 부분. 가장 핵심되는 네 가지 부분 일단 외웁니다. 뭐하러 get enough sleep 해라. 그 다음에 learn to say no 해라. 그 다음에 ask questions 해라. 그 다음에 remain humble 해라. 됐습니까? 그럼 첫 번째 충고는 이 공책에, 이게 이제 멘토죠, 멘토. 멘토 역할하는 공책 속에 네 가지 팁스를 해놨는데, 충분히 잘해. 그 다음에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란 말이야. Learn to say no. 거절하는 방법을 충분히 자세요. 거절하는 방법 배우세요. 그 다음 질문을 하세요. 그 다음에 remain humble. humble의 뜻은 뭡니까? humble의 뜻은 겸손한이죠, 겸손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겸손한 상태를 유지해라. 항상 겸손해라 이 말입니다. 항상 겸손해라. 내가 낸데, 내가 이래 잘났는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충고가 뭔지를 기억해야 돼. 잘 자라 그랬고요. 거절할 줄 알라 그랬고요. 거절하는 방법 배우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겸손하세요라는 네 가지 충고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 부분에. 자, 첫 번째 충고는 충분히 get enough sleep 하라고 그랬는데, if you do, 이거 대동사 설명한 거 대동사. 뭐 대신 왔다? if you get enough sleep 대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충분히 자세요 해놓고, if you get enough sleep, 만약 여러분들이 충분히 잔다면, you can stay fully awake.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됐습니까? 여기에 stay가 remain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번에 선생님이랑 같이 하던 교재에서 이 형식 했었죠. 이 형식. 그래서 stay 뒤에 무슨 시 왔다? 어떤 시 온 거예요? 어떤 시? awake, 어떤, 깨어있는. 그러니까 stay, 어떤, stay의 원래 뜻은 머물다지만 stay in the hotel, in the room 이렇게 where가 오면 머물다지만 stay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니까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죠. You can keep fully awake, you can stay fully awake, you can remain fully awake.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fully의 뜻은 부사로서 완전히 라는 뜻이죠. 완전히 의미적으로 completely하고 같은 뜻입니다. completely. You can completely, you can stay completely awake. 완전히 깨어 있을 수 있다. 완전 제정신 상태로 있을 수가 있다. 좀비 같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 자, 여기에 full 못 옵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fully가 awake라는 형용사를 꾸밀려면 당연히 형용사가 아니고 무슨 형태? 부사 형태로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full은 안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You can full awake가 아니고 you can fully awake. 완전한이 와야 오는 게 아니고 완전히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oncentrate의 뜻은 뭐 같은 말 가르쳐 줬을 것 같은데 concentrate의 뜻 같은 말은 pay attention이 있죠. pay attention이라든지 또는 focus 이런 것들이 같은 말입니다. 집중하다. and concentrate better. pay attention better. focus better. 그리고 concentrate가 왜 이 형태여야 되냐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이다. you can이 생략됐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겠죠. 그래서 살 붙이면 이겁니다. get enough sleep. 충분히 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충분히 자라고 충고한 이유가 뒤에 나오는 거야. if you get enough. 여러분들 충분히 자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깨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집중할 수 있다. 어찌 더 잘 뭐 언제 수업 시간에 됐습니까? 자, 첫 번째 충고는 뭐였고 get enough sleep 하라는 얘기고 get enough sleep 하라는 이유는 you can fully awake 됐습니까? you can stay fully awake and you can stay you can focus better you can concentrate better in class 수업 시간에 더 잘 집중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충분히 뭐 당연하다. 고객 뭐 당연히 충분히 자면 그렇죠. 잘 완 풀리 어웨이크 할 수 있고 완전히 깨어 있을 수 있고 수업 시간 집중도 concentrate better in class 하는 건 당연히 되죠. 근데 여기엔 learn to say no가 나왔어. 됐습니까? 자, 일단 배워라 했고요. 예,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뭐 거절하는 것을 배워라. 됐습니까? 자, 그럼 거절하는 거를 배우라 그랬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요, 저도.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이 어떤 것들을 배웠냐 하면은요. 일단 이런 거 얘기해요. keep A from doing을 여러분들 알아둬야 됩니다. keep A from doing. 그래서 keep A from doing 하면 A가 뭐를 하지 못하게 막다라는 뜻입니다. keep A from doing. A가 뭐 하지 못하게 막다. 그러니까 A가 doing의 행동을 못하게 막다라는 뜻입니다. keep A from doing. 꼭 알아두셔야 할 표현이고요. keep A from doing. A가 doing 하지 못하게 keep 시켜버리다, 막아버리다. 같은 표현은 prevent, 뭐 여러분들 뭐 EBS를 통해서 이것도 배웠던 것 같던데요. prevent A from doing이죠.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from이 없어져서 from이 만약에 없어져서 keep from이 없어져서 keep A doing의 형태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A가 계속 뭐 하도록 만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반대 뜻입니다. keep A doing은 비교입니다. 비교. keep A doing의 뜻은 A가 계속 doing의 행동을 하도록 doing 하도록 할까요? doing 하도록 뭐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keep A from doing은 못하게 하는 거고요. keep A doing은 계속 하도록 하는 겁니다. 전달 이 from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혀 반대되는 뜻이 되겠죠. 비교 1이고요. 비교 2 하나 더 하면 비교 2 하면요. keep doing입니다. keep doing. keep doing은 계속 뭐뭐 하답니다. 계속 doing 하다. doing 하는 것을 계속 하다. 세 가지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여기는 그래서 from이 꼭 있어 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 접속사, 그러니까 여기는 end였어. 여기는 end인데 여기는 but이 들어간 이유는 여기 앞에 뭐 앞에 내용과 but 뒤에 내용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 많은데요. 이거 뭐 have to do에 대한 설명하셨겠죠. have to do 설명했을 거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니 얘기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to가 있는데 얘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to 부정사지만 얘는 to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얘는 전치사 to겠죠. 그 다음에 them이 뭐 대신 왔는지 그 다음에 이번에 또 to 뒤에 동사 원형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같은 to 부정사고 얘는 뒤에 명사 있으니까 얘는 전치사의 to입니다. to가 되게 많이 나오네. 아, 한 문장에 to가 몇 개야 이거. 그러니까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to가 뭐 to 부정사인지 전치사인지도 구분하고 또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구분하고 이런 걸 반드시 알아놔야 되겠죠. 자, 일단 learn to say no 했습니다. 일단 해석부터 하면 거절하는 방법을 거절하는 것을 to say no가 거절하다겠죠. 거절하는 것이겠죠. 배우라고 했는데요. 왜 그랬는지 궁금하죠. Sometimes 가끔씩 things will keep you from focusing.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시킬 거다? keep 시킬 거다. you를 뭘 못하도록 focusing on your studies. 네 공부에 네 학업에 집중하는 걸 못하게 막을 거래요. 그러니까 뭐 친구랑 싸웠어. 근데 그게 계속 생각나가지고 공부가 안 된다든지 됐습니까? 뭐 공부 안 하는 핑계가 수두룩 아 갑자기 공부하려고 봤더니 책상이 너무 더러워. 그래서 공부 안 하고 책상 정리를 갑자기 해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됐습니까? But 자 but이 왜 나오는지 잘 보세요. 앞에서 뭐라 했냐. 가끔씩 여러 가지 일들이 will keep you from focusing on your studies 하지만 but you have to learn. 너는 뭐 해야만 한다? 자, have to do는 해야만 한다는 뜻이니까 여러분들 배워야만 한다고 한 거죠. 너는 배워야만 한다. 무엇을 거절하는 것을. 이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왜냐하면 you have to learn 안만 길어봤자 it이잖아요. it. 넌 그걸 배워야만 해 이 말이죠. you have to learn it. 그래서 명사적 용법입니다. 거절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to them. 그것들에게죠. 그것들에게. 그럼 them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죠. 그쵸?
그래서 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죠. 그럼 그거를 영어로 작문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댐을 영 댐이 무엇인지를 한글로 쓰라는 건 중학교 때 하는 거고요. 영어로 하라는 게 고등학교 때 하겠죠. 그러면 댐의 뜻이 네 공부하는 것을 막 네가 너의 your studies에 포커싱 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라고 작문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그걸 작문하면 네가 것들이 지금 to them이죠. 그렇죠? 그것들에게 say no 거절하는 방법 배우라 했으니까 그럼 얘를 영어로 하면 그것들이죠. The things인데 어떤 things that keep you okay, focus 해 focus 못 해 포커스 못하죠. 그럼 여기다 뭘 하나 써야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다 뭐 쓸, 여기다가는 focusing focusing 이렇게 쓸 건데 여기다 뭐 쓰면 되겠어. 이런 거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있는 이 댐 있죠. But you have to learn to say no to the things that keep you from focusing on your studies. 대신 왔어요. 이게 이 뜻입니다. 관계사 썼죠. 지금 관계사 사용해서 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주격 관계 대명사고 선행사가 안만 길어봤자 복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됐습니까? The things. 그 다음에 이거 가만 보니까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지 않나요? 이거 뭐로 바꿔도 돼요? 이걸로 바꿔도 되죠. What keep you from focusing on your study? 관계되면서 왔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템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예상할 수가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be a successful student의 뜻은 저 성공적인 학생이 되기 위하여죠. 성공적인 학생이 되기 위해서 그것들에게 너의 학업을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에게 뭐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뭐 해야만 된다? 배워야만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돼. 모든 문장이 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한 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나머지 한 시간 여러분들이 문장 암기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문장을 암기할 때 뭐 다짜고짜 외우려고 하면 안됩니다. 뭐부터 단계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말로 쭉 어떤 예를 들어서 충분히 자세요를 보여줬어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걸 안 보고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종이로 가리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말로 쭉 먼저 뭐 여기에 네 가지 팁이 뭐가 있는지를 일단 네 가지 팁이 뭐 있는지를 이렇게 가리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야 돼. 충분히 자라. 그 다음에 not to say no 거절하는 방법 배워라. 그 다음에 뭐 해라? 기억이 안 나네. 그럴 때 봐야 되겠죠. 질문해라. 그 다음에 뭐 해라? 또 기억이 안 나네. 뭐 해라? 겸손한 상태를 유지해라. 가리고 나서 가리고 한 번 더. 뭐 해라? 충분히 자라. 그 다음에 뭐 해라? 거절하는 방법을 배워라. 그 다음에 뭐? 뭐 겸손한 상태를 유지해라는 네 번째였고 세 번째가 기억이 안 나네. 아 질문해라 겸손한 상태를 유지해라. 그럼 그거는 이제 충분히 자라, get enough sleep, learn to say no, 그 다음에 뭐 ask questions, 그 다음에 뭐 remain humble. 그러니까 그렇게 요 부분 딱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를 이렇게 가리는 거 이쪽 부분 이런 부분 가리고 그럼 충분히 자라만 보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말로 만약 네가 그렇게 하면 뭐 할 수 있지. 충분히 당연히 뭐 하겠어. 완전히 깨어있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업시간에 잘 집중할 수 있다 라는 걸 우리말로 말한 다음에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걔를 서서히 한 단계씩 해서 요 문장으로 if you do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되겠어요. 내용 파악과 영어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서술형 문제 대비입니다. 그리고 요 문장 있죠. 벗 뒷부분에 있는 요 부분 됐습니까? 뭐 서술형으로 낼 만한 게 보입니다. 투가 하도 많은 게 특징이니까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뭐 배워야만 한 have to 뒤에 동사 원형 와서 해야만 한다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to 부정사의 명사 너는 배워야만 한다 해놓고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what에 대한 대답을 to 부정사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에게가 뭐를 가리키는지 앞에 나와있는 things that keep you from focusing on your studies 너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습을 집중하는 것을 막는 것들 대신 왔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나의 학습을 방해하는 것들에게 거절하는 법을 왜 배워야 돼요? To be a successful student 하기 위하여죠.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여기는 뭘 쓸 수 있다? In order를 쓸 수가 있죠. In order나 so as to be a successful student. 성공적인 학생이 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성공적인,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성공적인 학생이 되기 위해서 어떤 충고를 하고 있나요? Not to say no. To the things that keep you from focusing on your studies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예요. 여기 뭐 이거는 쉽잖아. 수업 시간에 더 잘 집중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충고하나요? 이런 건 쉽죠. 그쵸? 맞습니까? 그런데 학습에 방해되는 것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학습에 방해되는 것들을 학습을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학습을 좀 더 뭐 하기 위해 참 성공적이 여기죠. 성공적인 학생이 되기 위해서 뭐 하라 그럽니까? 포커싱을 막는 것들에게 say no 안 돼 지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say no의 뜻은 거절하다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또 무슨 뜻이냐? 자, 예를 들어서 뭐 내일 시험인데 친구가 뭐 야 영화 보러 가자 재밌는 영화 나왔어 뭐 남자친구가 야 우리 뭐 데이트하자 막 이랬어 그런 것들에게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say no 라고 말할 줄 아는 걸 배워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ask questions 질문하라고 하고 있어요. 질문하라.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일단 뭐 once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once가 다양한 의미인데 여기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뭐 여기 설명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주의해야 되는 거 알죠.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의 형태.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해석하면요. 자 질문하세요 해놓고 공자가 Confucius가 once said. once의 뜻은 뭐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는 한 번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 배운 once의 뜻이죠. 그래서 공자가 한 번은 얘기했었다.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누구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맨을 꼭 남자라고 해서 알아야 됩니다. 질문을 asks a question 하는 사람은 is a fool. 뭐다? 일단은 뭐라고 했어? 바보라고 했어. 바보. 질문하는 사람 바보는 바본데 근데 for a minute 잠깐 동안이란 뜻이죠. 잠깐 동안 잠깐 동안만 바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end 오면 안되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다음 중 어색한 것은 했고 이런 데다 end 넣어놓고 말도 안되게 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벗이야 당연히 비교하는 거니까 앞뒤가 서로 다른 걸 비교하고 있죠. 그러나 who does not ask 한번 길어봤죠. he죠 뭐 여기 is 오는 거 당연하죠. 계속해서 여기 또 주격관계대명사 절이 있고요. 여기도 주격관계대명사 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 녀석의 형태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Do not ask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바보라고 얘기하고 있죠. 똑같죠? 바보다. 근데 아까는 for a minute 잠깐 동안이었고 이번에는 for life니까 평생 동안이라는 뜻이죠. 평생 바보다. 됐습니까? 오케이.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for a minute 상반되는 개념은 뭐 하는 사람 asks a question은 for a minute 동안만 풀이고요. 그 다음에 does not ask a question 하는 사람은 for life 동안 그래서 for a minute과 for life 서로 상반되고요. 그 다음에 asks a question과 does not ask는 당연히 상반되죠. 질문하는 자와 질문하지 않는 자는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해라 질문을 좀 하라죠. 그런 거 있으면 그러니까 세 번째 친구는 질문하라는 거였고 질문하라는 이유는 모르는 거 넘어가면 쌓여서 바보 된다 계속 모르는 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요까지를 외워야 되겠네요. 네 번째 충고의 핵심은 여기까지입니다. 됐습니까? Remain humble and open-minded.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아까 전에 remain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다른 것도 얘기했습니다. stay라든지 keep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be를 해도 됩니다. be humble and open-minded. 됐습니까? 그래서 겸손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 상태를 유지해라? 열린 마음 상태를 유지해라. 됐습니까? 겸손한 얘기는 아이고 내가 잘해서 그렇지 이런 마음 가지지 말고요. 그 다음에 또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는 나만이 옳다라는 이런 편협한 생각하지 말란 충고예요. 됐습니까? 아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겸손하라 그랬고 미리 다음에 나올 내용을 안 보더라도 추측을 자꾸 해야지 내용이 기억났습니다. 내가 추측한 대로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는지. 자, 겸손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두라 했는데요. 자, when someone gives you advice. 자,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뭐 할 때? tips를 줄 때라는 얘기하고 있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충고해 줄 때. 뭐 해라? 명령문이죠. listen to the advice 대신 왔죠. 됐습니까? 지침 찾기. listen to the advice. 됐습니까? and follow the advice. if the advice. 그래서 여기 나오는 it은 전부 다 the advice 대신 왔습니다. When someone gives you advice, listen to the advice and follow the advice if the advice makes sense. 됐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도 전부 다 인칭대명사고 the advice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충고. 그 다음에 요 부분 해석 잘 하셔야 되겠어요. If it makes sense의 뜻은 만약 그게 이해가 된다면, 말이 된다면 이런 해석입니다. 만약 그게 이해가 된다면 그 충고가 어떻다면 합리적이라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If it is reasonable 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이라면 If it is reasonable, if it makes sense,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이런 해석입니다. 맞는 말이지. Reasonable 하면 make sense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장은 이 네 가지 충고는 당연히 이게 핵심적이고 중요합니다. 이거는 출제빈도가 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당연히 다양한 방법으로 출제됩니다. 뭐해라? get enough sleep 해라? 그 다음 뭐해라? learn to say no 해라. 됐습니까? 아 지금 할 때 아니야 라고 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했어요. 지금은 안 돼. 좀 이따가. learn to say no의 의미가 뭐였어? 그러니까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했는데요. 나 너 싫어.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걸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 지금은 안 돼 좀 이따가 를 배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ometimes things will keep you from focusing on your studies 했죠? 여러 가지 일들이 너 뭐 할 건데 keep you from focusing 네가 집중 못하게 막을 건데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But you have to learn to say no. 너는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to them 그것들 뭐 the things that keep you from focusing on your studies 너의 학업을 방해하는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에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된대요. 왜 그래야 되는데 to be a successful student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하라 그랬고 ask questions 하라 그랬고 if you don't ask questions you will be a fool for life 라고 얘기한 거죠. 만약 네가 if you don't ask questions 한다면 you will be a fool 넌 바보가 될 거야 for life 평생 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emain humble and open-minded 뭐해라?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라 그랬고요. 그러면 왜 그러라는 얘기를 했냐면은 충고를 썼을 때 여러분들이 뭐하라면 그 충고를 잘 듣고 귀담아 listen to 하고 follow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if the advice makes sense 만약 그게 말이 된다면 논리적이라면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show your true colors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그대로 해석하면 너의 진정한 색깔을 보여주라 라는 얘기인데요. 이건 뭐 여기에 이런 제목만 보고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색깔을 보여주란 말은 뭐랍니까? 여러분들의 진가를 발휘하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남들에게 뭐하란 얘기입니까? 증명하란 얘기야. Prove your value를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Show your true colors 의 뜻은 Prove your value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의미일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어질 내용은 뭐일 수 있겠냐? 여러분들의 true color를 보여주라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실제로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어떻게 이런 노력을 해라 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말을 시작하겠는지 보겠습니다. When I started high school, 계속해서 그 공책 속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2학년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지, 라이터 아니야, 글 쓴 사람 아닙니다. When I started high school, I was caught up in popularity contest. 내가 뭐 했다? 푹 빠져 있었다 말입니다. 어디에? 인기 투표에, 인기 컨테스트에 푹 빠져 있었다. 됐습니까? Be caught up 하면 이게 수동태입니다. catch가 잡다인데요. 이게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잡는 거를 당했단 말이죠. 내가 붙들려 있었다. 됐습니까? 거기에 뭐 너무 신경 쓰고 있었다. 지금 무슨 얘기로 시작했냐면 내가 인기 테스트에 푹 빠져 있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학년 초에. 그럼 이 얘기하고 이걸 자꾸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인기 투표하고 show your true colors 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진정한 색깔을 보여주라 하고 인기 투표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often spend my all pocket money buying snacks for my classmates 하고 있죠. 자, 지금 읽은 이 문장 있죠. 이게 포지티브한 행동이야? 네거티브한 행동이야? 이게 긍정적인 행동이에요? 부정적 행동이에요? I often spend all my pocket money buying snacks for my classmates. 부정적인 행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어질 내용은 뭡니까? 지금 뭐를 가지고 친구들의 뭐를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돈으로 친구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행동이죠 이거.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거 계속 하라 그러겠어요. 뒤에 이게 하지 말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true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뭐 진정한 색깔을 보여주라는 얘기는 뭐 가지고 친구들에게 인기 얻을 생각 하지 말고 돈으로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너의 진정한 가치 됐습니까? 네가 어떤 뭘 뭐 잘해 뭐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럼 그걸로 인기를 끌든지 됐습니까? 아니면 되게 친절해 친구들 잘 도와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내가 잘하는 것들을 통해서 남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걸 통해서 친구들에게 뭘 얻어라 popularity를 얻으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제목이 show your true colors라는 이유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방금 했던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문법적인 내용은 spend a doing입니다. spend a doing. spend a doing 하면 doing 하는데 a를 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by의 형태, 동사의 형태에 많이 얘기했죠. 여기는 to by도 아니고 by도 안 되고 bought도 안 되고 ing 형태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동사 형태 알아두세요.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spend a doing이라고 했어요. 내가 자주 써버렸습니다. 무엇을? 나의 모든 용돈을 뭐 하는데? 간식 사는데 누구를 위한? 나의 반 친구들을 위한 반 친구들 먹을 거 사주는데 용돈 다 써버렸대요. 그럼 이 행동 한 이유가 뭡니까? Why did he spend all his pocket money buying snacks for his classmates? 라고 묻는다면 Because he was caught up in popularity contest. 뭐에 빠져 있었기 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popularity contest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인기 경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아, 내가 인기 있는 애 되고 싶어. 그래서 얘가 한 짓은 먹을 거 사주는 거였습니다. 용돈 써서. Okay, to make friends with the cool kids, I often acted as if I were the kind of person they wanted me to b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친구를 사귀기 위하여라는 투부정사의 부사형법이고요.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with the cool kids. cool kids를 사용해서 cool kids가 뭔지 모르겠어. 여기 쌍따옴표 있어.
멋진 아이들 뭐 해석하면 그런 뜻이죠. 멋진 아이들과 함께. 아 이런 뜻이네요. 여기에 이제 반에 멋진 애들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반에 잘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잘 나가는 애들과 친구 사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런 뜻이네요. To make friends with the cool kids. 됐습니까? 여기에 cool kids는 classmates들 중에서 그분들 중에서 어떤 애들 좀 잘 나가는 애들입니다. 멋진 아이들과 친구 되기 위해서 I often acted. 내가 자주 뭐 했다? 행동했었다. 자, 이건 여러분들 배운 적 있는 as if 가정법 과거죠. 그러니까 as if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자, as if는 어떻게 해석하냐?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합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근데 가정법 과거니까 마치 언제 뭐인 것처럼 현재 뭐뭐인 것처럼 이란 as if 가정법 과거니까 얘도 형태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kind의 뜻은 종류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친절한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종류란 뜻이니까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as if I were the kind of person이란 뜻이니까 내가 그런 마치 내가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런 류의 사람인 것처럼 관계사 떴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하는 여기에 they가 가리키는 것은 cool kids입니다. 반에 있는 멋진 아이들이죠. 그런 종류의 사람은 사람인데 그들이 뭐하는 원하는 누가 내가 되기를 됐습니까? 그들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정리하면 내가 내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고 어떤 애가 우리 반에 좀 잘 나가는 애가 있어. 근데 걔가 나는 뭐 친구들한테 뭐 맛있는 거 잘 사주는 애가 좋던데 그랬어. 뭐 맛있는 거 막 사주고 나는 뭐 친구 숙제 잘 도와주는 친구가 좋던데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숙제 막 도와주고.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의 트루한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고 누가 바라는 모습대로 액티드 했다. 쿨 키즈들이 반에 잘 나가는 애들이 나 이런 친구가 좋던데 이런 친구가 좋던데 하면 뭐 팔랑귀처럼 그런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또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왜 그런 짓을 했다? To make friends with the cool kids 하기 위해서 반에 잘 나간 아이들과 친구 사귀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니까 이제 여기에 show your true colors가 무슨 뜻인지 나오고 있죠. 뭐 하지 말아라.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뭐 하지 마라? 애쓰지 말란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너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란 얘기인 거죠 결국.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as afraid. 내가 뭐 했다? 내가 겁먹었대죠? 그 다음에 얘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입니다. 내가 걱정했었다. 내가 두려워했었다. 왜? To show my true self. 여기에 self가 앞에 나와 있는 컬러를 얘기하는 거죠. 내용상. 뭐 하게 될까봐?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봐. afraid. 걱정했단 말이죠. I was worried. 말이죠. I was worried. To show my true self 할까봐.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표시해야 되는 however입니다. however 나왔으니까 앞에 내용과 however 뒤에 내용이 달라지겠죠. however it did not make long to learn that all the efforts was useles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주어고요. 그 다음에 진주어입니다. 됐습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take의 뜻은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 그러나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However, it did not take long. 오래 안 걸렸다. 뭐 하는 것이 배우게 되는 것이 뭐를 배우게 되는 거 모든 노력이 어땠다 쓸모 없었다라는 것을 여기에 이제 learn의 뜻은 여기서 learn의 뜻은 realize의 뜻이죠. 깨닫게 되는 데는 모든 노력들이 뭐 쓸모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됐습니까? 자, 모든 노력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노력은 뭐 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 쿨 키즈와 make friends 되기 위해서 친구 사귀기 위해 했던 내 모든 노력들이겠죠. 됐습니까? 모든 노력들은 useless 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 애가 가주어고요 그
다음에 to learn that all the effort was useless가 진주어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앞에 저기에 it 있었던 문장이 있었죠. 그때는 인칭 대명사였습니다. 앞에 나왔던 거 대신 나왔, the advice 대신 나왔었고요. 이번에 it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가주어, 그 다음에 to부터 시작해서 to 부정사 구가 진짜 주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that은 완벽한 문장을 겉만든 대시고요. 모든 노력이 쓸모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take long 하면 오래 걸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뭐 예, 모든 노력 뭐 cool kids랑 make friends 하려고 했던 데 노력이겠죠. 그것이 쓸모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learn 배우게 되는, 알게 되는 데 오래 걸렸다 했으니까 뭔 일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자, 글의 순서를 잘 보세요. 이거 막 뒤죽박죽 섞어 놓고 배열하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러나 내 노력이 all the efforts was useless 했다는 거를 learn 알게 되는 데는 오래 안 걸렸다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 어떤 실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 여기서부터 뭐 실제 있었던 일 얘기 시작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제 있었던 일을 뭐로 해서 계기로 해서 내가 깨달았던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when부터 시작하는 문장이 이 문장 뒤에 오는 건 당연한 거죠.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 시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됐습니까? When I was in the hospital for 2 weeks, 내가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네요. 입원해 있었을 때, not one of the kids I had tried to impress beated me. 여기에 아까도 여기에 관계대명사 who가 생략됐고요. who, whom, that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who, whom, that 생략입니다. 관계사 생략입니다. who, whom, that 생략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I had tried, 여기에 had 플러스 pp 대과거죠. 그렇죠. 내가 뭐 했었던, 내가 인상을 심어주려고, 인상 깊게 하기 위해서 뭐 했었던, 애썼던 아이들 중 그, 여기에 나도는 노원이니까 부정주어죠. 아무도 나를 뭐 하지 않았다? 방문하지 않았다. 자, 방문하지 않았던 거 과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죠. 인상 깊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건 이와 같이 무슨 시제 써야 된다? 대과거 시제 써야 되는 거 알죠? 내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none of the kids가, not one of the kids가, 그 아이들 중 그 누구도 visited me.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은 no one visited me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내가 뭐 했던 아이들? I had tried to impress.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them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좀비니까. 좀비 때려잡아야죠. 돌립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해석 어떻게 된다? 이걸 보고 to once 명사랍니다. to once 명사 하면 내가 놀라게도 라는 뜻입니다. 내가 놀라게도, to my surprise, 내가 놀라게도. 어떻게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놀라게도. 요런 것도 간단하지만 소수형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삽입 문제 나옵니다. 삽입. 그러니까 to my surprise를 빼놓고, to my surprise를 빼놓고 얘가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라는 거 됐습니까? to my surprise 뜻이 내가 놀라게도란 뜻이고, 뒤에는 뭡니까? 여기에 cool kids가 아니고 해석하면, 여러분들 해석 다 했잖아. 수업 했던 거니까 해석은 다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놀라게도란 말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두 명의 조용한 아이들이 와서 그리고 나를 뭐 해줬다? 응원해줬다라는 얘기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했던 애들, 뭐 쟤들 잘 나가, 쟤들 참 멋진 애, 쿨키즈인데 쟤 멋진 애들, 쟤들 친해, 친해지고 싶어 해서 내가 I tried to impress 했죠. 그렇죠? 근데 걔들 중에 아무도 안 왔고, 그냥 내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두 명의 조용한 아이들이 와서 나를 응원해줬다니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여기에 요거 주 삽입이, 삽입 문제 나온다 했습니다. 내가 놀라게도, 그러니까 내가 놀라게도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 의외의 상황이 나와야 되겠죠.
있습니까? 내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두 명의 아이들이 찾아오는 건 의외의 상황 맞으니까 to my surprise 뒤에 이런 내용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요거 빼놓고 어디에 집어넣으면 되겠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barely의 뜻은, barely의 뜻은 이제 옛날에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는 rarely라든지 hardly하고 같은 뜻입니다. barely, rarely, hardly 전부 다 빈도부사로서 거의 하지 않는 이란 빈도부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barely talked to의 뜻을 여러분들이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었던 이라고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부정적이라 했죠. hardly, rarely, r-a-r-e-l-y 그 다음에 hardly, barely 전부 다 거의 하지 않는 이라는 거의 뭐뭐 않는 이라는 빈도부사입니다. 계속해서 여기에는 who, whom, that이 생겼습니다. 관계대명사. to my surprise, the two quiet boys는 boys인데 I had barely talked, 내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입니다. 두 명의 아이들이 came and cheered me up.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뭐냐? 이거 이어동사죠, 이어동사. 그러니까 뭐, 미의 위치를 엉뚱한 데 들어가지 않도록 cheered up me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습니까? 위치 또는 이 어순 주의하세요, 어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실제 있었던 어떤 상황이잖아. 실제 있었던 일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있었던 일을 통해서 뭐를 얻습니까? 교훈을 얻죠. 그러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이러한 문장이 자연스럽죠. 그래 순서. 자, Show Your True Colors에서 일단 뭔 얘기했습니까? 내가 모였을 때, 학기 초였을 때, 뭐에 푹 빠져 있을 때, Popularity Contest에 푹 빠져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뭘 했어요? All my pocket money를 뭐 했습니까? Spent 했죠. 뭐 하는데? Buying snacks for cool kids 했죠. 맞습니까? 한입산 다 써버렸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이어지는 내용이.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friends with 뭐 이런 것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however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쵸? however라는 문장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내려진 내용은 뭐였어요? however 다음에 그러나 오래 안 걸렸다는 얘기 나오죠. 오래 안 걸렸다는 얘기를 할 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it didn't take long 뭐 하는 데는 to learn that all my efforts was useless 내 모든 노력이 쓸모없다는 것을 to learn 깨닫게 되는 데는 오래 안 걸렸다는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 안 걸렸다는 얘기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 시작된다고 했죠. 실제 있었던 일을 시작하는 게 뭐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When I was in a hospital for 2 weeks 내가 2주 동안 병원에 있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했던 내가 임프레스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애들 중에 아무도 안 왔다 라는 얘기가 이어지죠? 그럼 내가 임프레스 하려고 노력했던 것한테 관계 다퉜어. 그쵸? 그래서 no one of the cool kids 또는 no one that I tried to had tried 썼죠? had tried to impress came 이런 얘기가 나오죠. visited me였나요? visited me 나오죠. 됐습니까? to impress visited me. 그 다음에 이제 요거 3이 뭐다 하는지 물어봤어요. 왜? 왜 여기 이 자리에 얘가 왜 있냐? 놀라게도 라는 뜻이니까 뒤에는 의외의 일이 나온다 했죠. 내가 거의 대화를 나누죠. I had barely talked to 했던 누가? Two quiet kids boys가 cool kids가 아니고요. 조용한 애들 두기가 뭐 했다? Came and cheered me가 와서 나를 응원해줬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I learned an important lesson 이란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있죠. 그래 순서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됐습니까? I learned an important lesson 됐습니까? 내가 중요한 교훈을 뭐하게 됐다? 배우게 됐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알아둬야 될 게 pretend to do입니다. pretend to do. pretend to do의 뜻은 뭐뭐인 척하다입니다. 뭐뭐인 척하다. pretend to do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does가 왜 와 있느냐
됐습니까? 자, 이 문장의 뜻은 이런 뜻이죠. 다른 사람인 척하 동명사입니다. 됐습니까?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이, 앞만 길어봤자 그것이 does you no good, 너에게 이익이 될게 득이 될게 아무것도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이 does you, 해준다, 누구한테, 너에게 아무런 좋은 것도 해주지 않는다. 됐습니까? 아무 이익이 될게 없다. 이게 뭐 하지 않는 겁니까? Don't show your true color 하는 행동인 거죠, 이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don't pretend to be someone else 라는 얘기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인 척 하지 마.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게 뭡니까? 어떤 행동한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걸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걸 pretend to be someone else, 어떤 식으로 표현해서 위에 I often acted as if I were, 라는 as if 가정부 과거 쓰고 있습니다. As if I were the kind of person, 그러한 종류의 사람인 듯 했다. 그들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하고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does you no good,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의 뜻이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것이라 뜻이고, 위에 I often acted as if I were the kind of person they wanted me to be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t is better. 자, 계속해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나오고 있네요.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더 낫다, 뭐? To be yourself, 네 자신이 되는 것과 그리고 너의 진정한 색깔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 뭐를 계기로 알게 된 레슨? 내가 2주 동안 병원하고 내가 또 had tried to impress 하려고 했던 no one visited 했던 거. 아무도 나를 방문하지 않았지만 두 명의 I had barely talked to 했던 two quiet boys 가 came and cheered me up 했는 걸 통해서 내가 얻게 된 레슨이죠. 그 알게 된 레슨을 정리하면 뭡니까? 첫 번째 레슨은 뭐?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does no good. 그러니까 does you no good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앞에 나왔던 표현으로 이 부분을 바꿨으면 is useless의 의미죠.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is useless. 됐습니까? 쓸모없어 이 말이죠. 너에게 좋을 게 없다, 쓸모없다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to be yourself and show your, 여기에는 to가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이 되는 것과 너의 진정한 색깔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 됐습니까? 그래서 check T or F, 맞으면 T, 틀리면 F 라는 거에서 showing your true colors, 너의 진정한 색깔을 보여주는 것,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하니까 동사에 S 붙어 있죠. 너의 진정한 색깔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pretending someone to be someone else, 뭐를 의미한다?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이게 T가 되고 싶 면 여기다가 뭘 넣어줘야 되겠다? not을 넣어줘야 되겠죠. showing your true colors means not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다른 사람인 척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무슨 문제를 낼 거라고, 문제를 낼 수 있다라는 예고를 하고 있어. 진정한 색깔이 뭡니까? 색깔이 진짜 색깔이 아니고 뭡니까? 나의 본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본모습을 보여주는 게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keep away from doing enough for life 라든지 뭐 humble, make sense 뭐 여러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그런 다음에 여기에 조금 나갔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볼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이따 뭐 할 거냐면요, 뭘 이렇게 가려놓고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뭐냐라고 얘기할 거. 우리말로 뭔지 먼저 물어보겠어요. 우리말로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오더라. 됐습니까? 100%.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이를 꺼내가지고 종이에다가 쭉 정리를 해보세요. 자,
자, 네 가지 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 네 가지 충고가 이 노트에 써 있었던 네 가지 충고가 뭐였냐?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를 쓰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점 땡땡 찍고 뭐 해라 뭐 충분히 잘하고 했고 그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뭐 이제 살을 잡고 붙이세요, 살을. 그런 다음에 걔들을 서서히 뭐 하는 훈련? 영어로 말하는 훈련들을 하세요. 아, 중요한 뭐 다를 얘기 못 하더라도 중요한 표현 여기에 어떤 표현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도록 지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자리를 이렇게 스와핑 할까요? 뒤로 한 번씩 가고 앞으로 오고요. 자, 좀 이따 수업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한 시간 동안에 자율학습 시간 동안 했던 것들 뭘 어떻게 익혔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파이널 터치다운 마지막 터치다운이죠.